빠방하이 민담 민간에 전승되는 민중들의 이야기 TV나 라디오가 없던 시절 서민들에게 민담은 최고의 오락거리였습니다. 저작거리에 나가면 전문 이야기꾼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선판 신데렐라부터 흉흉한 괴담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소름돋는 조선시대 민담 탑5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동네에서 1등으로 소문이 났죠. 처지가 이러니 결혼도 못하고 서른이 넘도록 노총각 신세. 이를 안타까워한 마을 사람들은 과부를 아내로 삼도록 도와줬는데요. 눈이 제대로 맞은 이 부부는 첫 아이를 낳습니다. 문제는 하필 그 시기가 보릿고개였던 거죠. 남편은 기진맥진한 산모에게 뭐라도 먹여야 했는데요. 미역국은커녕 쌀 한 톨도 없었습니다. 구억을 샅샅이 뒤지던 남편은 항아리 밑바닥에 밀가루 한 줌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미친듯이 머리를 쳐박고 긁어모으다 보니 몸 여기저기가 밀가루 범벅이 됐죠. 얼른 물에 끓여 미음처럼 먹였지만 아내는 결국 실신. 남편도 밀가루 항아리를 품에 안은 채로 나자빠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경을 헤매던 아내의 눈엔 뭔가가 아른아른 비칩니다. 네, 그건 저승사자. 그것도 3명이었죠. 첫째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힘 빠진 아낙 하나 데려가는데 셋이 갈 필요 있냐? 막내야, 네가 들어가 잡아오너라. 방으로 들어가려던 막내는 기절초풍하는데요. 괴물 형상의 사람이 쓰러져 있던 것. 머리엔 뿔이 난 건지 쑥대밭에 옷은 갈기갈기, 누렇게 뜬 얼굴은 하얗고 까맣고 얼룩덜룩했죠. 큰 항아리를 껴안은 몰골이 흉측한 게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사자도 큰소리치며 도전해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첫째 사자가 벌벌 떨며 하는 말이, 얘들아 여긴 안되겠다. 아랫마을 송진사댁에 얼마 전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있는데 저 아낙과 사주가 같으니 대신 데려가자고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아내, 자신 대신 죽었을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얼른 송진사댁에 가보세요. 그 집에 초성이 났거든. 저진 우리가 먹인다 하고 아기를 데려와요. 설마하고 달려간 남편, 이게 웬걸? 정말 초성이 난 거죠. 외아들을 잃고 홀로 남은 며느리마저 세상을 떠나 슬픔에 잠긴 송진사, 울릴 젖이 없어 아기마저 죽게 생긴 상황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유모를 해주겠다는 아내의 말을 전하는데요. 이에 송진사는 크게 기뻐하며 아예 들어와 살면서 도와달라고 제안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던 아내는 자기 아이를 젖 한번 줄 때 송진사의 손자에겐 두 번씩 먹이며 잘 키워냈죠. 송진사는 이 고마운 은인들을 위해 작은 집을 마련해주고 재산도 나눠줬고요. 서로 왕래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저승사자도 도망갈 정도의 가난이라니 어마어마하네요. 옛날 어느 마을에 떠돌이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지 집도 없지 의지할 건 서로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밤 잘 곳을 찾던 오누이는 길을 잃어 산속을 헤맵니다. 배가 고픈 건 물론 마실 물조차 찾기 어려워 기진맥진한 오누이. 운 좋게 작은 웅덩이를 하나 발견했으니 그 안에는 맑은 물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웅덩이는 노루 발자국이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시면 그 짐승으로 변하게 된다는 전설이 떠올랐는데요. 망설이던 사이 동생이 허겁지겁 물을 마셔 버렸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동생은 그대로 노루가 됩니다. 충격받은 누나는 노루를 껴안고 슬픔에 잠겨 흐느끼죠. 그때 길을 지나던 젊은 사또 사연을 듣고 누나를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노루 동생과 함께 지내도록 작은 우리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사또가 일을 나간 날 집엔 누나와 노루 동생만 있었습니다. 그때 초라한 차림의 노파가 먹을 걸 달라고 구걸하는데요. 마음씨 착했던 누나는 밥을 차려줬죠. 동생에 대한 사연을 들은 노파는 고마운 마음에, 노루를 사람으로 되돌려 놓을 물이 있어요. 같이 가보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합니다. 노파와 함께 길을 떠난 누나, 두 사람은 근처 작은 호수에 다다르는데요. 노파가 갑자기 누나를 물에 빠뜨려버리죠. 좋은 일 하려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누나. 네, 모든 건 노파가 꾸며낸 거짓이었습니다. 노파의 정체는 인간이 되고 싶은 여우였죠. 여우는 누나의 모습으로 변신해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노루는 그 비밀을 알아채고 울고 불며 날뛰었습니다. 여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우 저 시끄러운 것 거슬리는데 죽여버리 여보. 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낌새를 차린 사또, 우선 일단 두고 보자고 달래죠.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우의 성화에 못 이겨 노루를 죽이려 한숨을 쉬며 고삐를 풀었는데요. 노루가 뛰어나가더니 호수 앞에서 낑낑댔죠. 이때 직감을 확신한 사또 하인들을 시켜 물을 전부 빼내고 호수 바닥에서 누나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노루의 눈물이 누나에게 닿아 누나는 깨어나고 노루는 청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죠. 얼싸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오누이. 사또는 변신이 풀려 도망가는 여우를 놓치지 않고 활을 쏘아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훗날 동생도 어여쁜 각시를 얻어 오누이는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네요. 끝!
옛날 옛적 어느 한 집에 귀한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부모에게 이 아이는 호랑이에 물려 죽을 팔자요 라고 안타까워하며 얘기하는데요. 다만 자신을 따라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날로 아이는 스님에게 맡겨졌죠. 하루는 법당에서 밤을 보냈는데요. 스님은 아이에게 불상 밑에 들어가 자라고 얘기합니다. 불상 아래서 자던 아이는 소근대는 소리에 잠에서 깼으니 그 얘기는 소름 그 자체였습니다. 아쉽게 먹을 거리를 놓쳤네. 그 사람 옷자락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삐져나와 있었죠. 이렇게 첫 번째 호환을 피한 아이, 여행은 계속되고 스님은 또 다른 아이를 거두어 함께 다닙니다. 하루는 스님이 일이 있어 아이들끼리 묵어야 했는데요. 오늘 간 집에서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진신당부를 하죠.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찾은 집에서는 진수성찬을 대접했습니다. 다른 아이는 음식에 눈이 돌아가 실컷 먹고 거기 눌러 살겠다고 우겨서 혼자 나왔죠. 아이는 스님에게 돌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집으로 다시 갔는데 집은 온데간데없고 동굴만이 그리고 이미 호랑이에게 뜯긴 시체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호환을 피하자 스님은 헤어져야 한다며 하얀 두루마기와 파란 부채를 선물로 줍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이는 청년으로 성장해 부잣집의 머슴이 됐습니다. 그 집엔 딸 셋이 있었는데요. 첫째와 둘째 딸이 머슴 보고 신발바닥처럼 더럽다며 신바닥이라 부르며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착한 셋째 딸은 신바닥이를 씻겨줬으니 깨끗해진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죠. 어마어마한 미남이었던 것. 본능적으로 누가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더럽혀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 이웃마을에 잔치해 가고 집엔 신바닥이만 남았습니다. 신바닥이는 스님이 주신 두루마기와 부채가 떠올라 호기심에 입어봤는데요. 영락없이 멋진 선비의 모습으로 변신. 부채를 펼치자 자유롭게 날 수 있었죠. 그렇게 잔치집까지 날아간 신바닥이. 사람들은 신선이 나타났다며 호들갑을 떨었고요. 유일하게 신바닥이의 얼굴을 알고 있던 막내딸은 두루마기에 몰래 점을 찍어놓습니다. 그날 밤 신바닥이에게 정체를 알고 있다며 증거로 두루마기에 있는 점을 보라고 하는 막내딸.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동생이 한낱 머슴과 얼레를 꼴레리 한 걸 본 언니들 곧바로 어른들에게 일러 바치고 집안은 발칵 뒤집히죠. 신바닥이는 보란 듯이 막내딸을 안고 부채를 펼쳐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데요. 신바닥이가 신선이었다니 언니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제대로 보려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막내딸과 고향까지 날아간 신바닥이는 어릴 때 헤어진 부모님과 다시 만났고요.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조선판 신데렐라가 따로 없네요. 호랑이에게 죽을 운명이란 말만 듣고 외동아들을 처음 보는 스님에게 맡기는 부모. 이해가 되시나요? 과거엔 가능했습니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는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로 중요했는데요. 잘못 이해한 예언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와는 다른 민담이니 재미로 봐주세요. 선조 때 평안감사를 지낸 인물 박엽도 외국인 주술사를 만나 점괘를 받습니다. 1만을 죽여야 살 수 있다는 예언. 평소 귀가 얇은 박엽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1만 명을 죽이겠다는 목표에 매진했는데요. 많은 백성과 병사들을 꼬투리 잡아 죄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원성이 높아지자 결국 처형을 당하는데요. 분노에 찬 백성들이 몰려들어 구간참시했다고 하죠. 그는 죽을 때까지도 아직 1만 명을 죽이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지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엽을 처단한 대신의 별칭이 1만이었던 것. 인과응보네요. 조선시대 떠돌던 흉흉한 괴담이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죽통을 지니고 다니는 나그네가 있다. 이 나그네는 부잣집만 골라 방문을 하는데 그 죽통을 보면 절대 안 된다. 그걸 본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괴담 속 물건은 연매. 그 안에 주술사가 가둔 아이 귀신이 있습니다. 죽통 안을 본 사람은 아이 귀신의 저주에 걸리고 온갖 병을 앓게 되는데요. 낫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버는 거죠. 아이에 대한 괴담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따뜻한 성품으로 유명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요. 등에 아기를 업은 여자 거지가 슬금슬금 들어왔으니 한마디도 없이 더러운 손으로 반찬을 집어먹고 국그릇을 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옆에 있던 하인이 깜짝 놀라 말리려 하자 인심 좋은 양반은 눈빛으로 저지했죠. 그러고는 하는 말이 국과 반찬을 먹었으니 밥도 먹어야 하지 않겠소. 여자 거지는 양반을 빤히 쳐다보더니 밥을 받아서 묵묵히 다 먹었습니다. 그 후 밥그릇을 들고 말없이 집을 떠났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하인은 여자의 뒤를 미행하는데요. 머지않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 있던 건 험상궂은 산적물이. 주목은 여자에게 왜 이리 빨리 왔냐고 물었는데요. 여자는 인심이 너그러운 분이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며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화가 난 두목은 그럼 이건 왜 훔쳐왔냐고 묻자 여자는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만약 내가 빈손으로 왔다면 그 양반을 찾아가 해코지를 할 거 아니냐. 그러고는 등에 있는 포대기를 풀었는데요. 그 안에서 아기의 시체가 나왔죠. 미리 죽은 아기를 얻고서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한 후 양반이 여자를 때리면 맞아서 아기가 죽었다고 덮어 씌워서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던 거죠. 소름.
역시 민담은 옛날 민담이 하드코어네요. 이번 영상 반응 좋으면 고려시대 민담도 들고 오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신기한 조선시대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여기요?